로봇하면 자기 일을 막 해줄 것 같아요. 인간을 멸종시키면 어떡하지? 두 가지 감정이 같이 일어나더라고요. 사람과 과학이 만나는 쉽고 재미있는 과학 강연 프로그램 사과나무의 저는 유시원입니다. 여러분 로봇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근데 그 로봇이란 말이 언제 처음 등장했는지도 알고 계세요? 모르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이 로봇이란 말은요, 1921년에 체코 작가 카렐 차페크가 그 책 속에서 처음 쓴 말인데요. 체코 말로 노동을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대신 뭐 노동을 해주는 것들 뭐 이런 의미였겠죠? 근데 그 이후에 정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많은 로봇들이 나왔어요. 로봇 태권브이도 있죠? 그 다음 트랜스포머에 되면 각종 로봇들이 모두 다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로봇들은 대체적으로 만화와 영화 속에 등장을 했었죠. 우리가 주변 실생활 속에서 가깝게 볼 수 있는 로봇은 글쎄요, 로봇 청소기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께 강연을 해주실 분은 아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는 로봇과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분인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재관 박사님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손을 딱 들고 나오셨는데 그러고 보니 제가 TV 예능 프로에서도 한번 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흩날리는 머리가 마치 캔디 만화에 나오는 테리우스 같은 모습이시기도 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테리우스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은 도대체 뭔 소리야 하는데 어머님들께서 알고 계시는군요. 네. 자, 오늘 이 멋진 분께서 여러분들께 로봇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이 로봇이 말이에요. 네. 그 이 트랜스포머를 보면 자동차처럼 생겼다가 막 변신 로봇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수많은 로봇들은 인간의 모습과 닮아 있거든요. 네. 특별히 이유가 있을까요? 로봇의 존재의 목적은 인간을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을 도와주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변 환경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모든 환경이 인간의 몸에 맞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금 앉아 계시는 의자, 인간이 앉기에 좋게 모양이 돼 있고 높이가 돼 있어요. 운손잡이, 냉장고, 싱크대, 모든 것들이 인간이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공간 안에서 로봇이 일을 해야 돼요. 네. 그러려면 인간처럼 만들어지면 그 환경에 제일 잘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처럼 만들었을 때 가장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가장 쉽게 쓸 수 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인간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형 로봇을 목표로 많은 로봇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죠.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제가 하는 일 다 시키려면 저랑 똑같은 로봇이 제일 편하겠네요. 네. 네, 이해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얼마나 재밌는 강연을 해주실지 우리 한재근 박사님 큰 박수로 강연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는 분이 많네요. 로봇 하면은 두 가지 감정이 같이 일어나더라고요. 첫 번째는 기대감입니다. 로봇 하면 자기 일을 막 해줄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고 그래서 로봇이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로봇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런 일도 할 줄 알아. 그리고 이렇게 똑똑해 라고 하면 그 다음 순간 드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워요. 두려움이 일어나는데 제가 나보다 더 똑똑해서 나를 해치면 어떡하지?
인간을 멸종시키면 어떡하지? 라는 두 가지 감정이 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감과 두려움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희망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장면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 때 항공사진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로봇 과학자들이 자기가 열심히 로봇을 연구하고 있었을 때 이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굉장한 좌절감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아주 안 좋은 사고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좌절하고 있죠. 로봇 과학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의 존재의 목적은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특히 사람이 하기 힘든 일, 하기 어려운 일, 하기 위험한 일, 심지어 하기 귀찮은 일, 이런 것들을 로봇에게 시켜서 로봇이 사람 대신 사람을 지켜주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로봇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을 때 로봇은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만들어진 로봇들이 투입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임무를 실패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엔 사람이 걸어 들어가서 원전을 수리했습니다. 물론 많은 양의 방사능이 피폭이 됐죠.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암과 싸우고 계시고 고인이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로봇이 과연 지금까지 뭐 했나? 로봇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뭐 했나? 라는 좌절감을 겪었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와중에 미국의 연구기관인 DARPA가 움직였습니다. DARPA는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라고 국방성 산하의 연구기관입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국방과학연구소쯤 될 것 같아요. 미국이 과학의 진보를 이루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이런 DARPA 같은 조직이 세계 여러 나라에 특히 미국 내부에 제일 잘하는 사람들을 뽑습니다. 어느 한 분야에 제일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리고 같이 경쟁을 시키고 그리고 엄청난 금액의 자본을 투여를 하죠. 돈을 지원을 해주고 경쟁을 붙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정말 해낼 수 있는 잠재력을 무한히 발휘해서 그 미션을 수행을 합니다. 그게 여태까지 DARPA가 인류의 기술을 진보시키면서 해왔던 방식입니다. 로켓, 스텔스 전투기, 인터넷, 무인자동차 이런 모든 것들이 DARPA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곁에 다가온 기술입니다. 그런 DARPA가 이제 로봇의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DARPA가 한번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그 프로젝트는 10년 뒤에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1950년대에 개발한 로켓은 1960년대에 달나라로 갔죠. 달 착륙이라는 엄청난 인류의 진보를 이뤘고요. 1980년대에 개발된 인터넷은 1990년대에 들어서 우리 모두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인터넷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2005년에는 무인자동차 대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무인자동차가 사막을 횡단하고 도시를 주행하는 그런 대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기술들이 지금 구글에서 무인자동차가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또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10년 뒤에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술을 DARPA는 챌린지를 형태로 기술을 육성시키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 DARPA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로봇을 한번 개발해보자 라는 취지로 DARPA 로보틱스 챌린지라는 것을 열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고요.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은 뭐 말씀 들으시면 거의 다 알 조직들입니다. 뭐 나사, 그리고 나사의 뭐 JPL 같은 경우는 화성에 로봇을 이미 보냈죠. 화성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런 기관,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군용 로봇을 개발하는 기관인데 이곳이 이제 군용은 손을 떼고 이런 재난구조 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통적으로 일본의 샤프트라는 일본의 천재들이 모인 집단 그리고 미국 국립 로봇 연구소 뭐 이런 조직들이 다 참가 팀들로 구성되어 참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똘망이라는 로봇을 만들어서 로보티즈에서 똘망이라는 로봇을 만들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원전이 폭발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원전이 폭발하면 어떻게 로봇을 거기까지 데리고 가죠? 사람이 들고 가나요? 그럴 수 없죠. 그럼 뭐 사람이 들어가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첫 임무는 자동차 운전입니다. 자동차를 로봇이 운전하고 들어가요. 운전하고 들어가서 어느 정도 가면 자동차가 못 가는 곳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험지를 로봇이 주파를 해서 결국에는 뭐 사다리도 타고 그 문도 열고 해서 결국에는 냉각수를 잠그고 호수를 연결하는 그런 미션을 하고 나오는 겁니다. 똘망이는 작년 12월에 2013년 12월에 미국 플로리다 대에서 열린 예선 대회에 참가해서 9등이라는 성적을 거둬서 지금 결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선은 내년 6월에 있고요. 결선 때는 정말 후쿠시마 원전 같은 곳에서 여러 대의 로봇들이 미션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개발된 기술들은 그냥 사라지지 않죠. 이렇게 개발된 기술들은 이제 점차 더 개발돼서 우리 곁으로 다가올 겁니다. 언제냐면 10년 뒤에. 왜냐하면 여태까지 다파가 그려왔어요. 제가 잠깐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현 주소입니다. 이게 세계 최고의 로봇들이 모인 대회였고요. 역사상 가장 진보된 그리고 역사상 가장 큰 로봇 대회였기 때문에 이것보다 아마 더 진보된 로봇은 보기 힘들 겁니다. 이것이 현재 로봇의 현 주소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로봇을 개발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지금 이 정도의 로봇이 개발됐다라는 것을 아셨을 텐데 왜 다들 로봇을 이렇게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이제 재난 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회는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 위험한 곳에 대신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런 재난 구조를 하기 위해서 물론 되게 가치 있는 일이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수천의 로봇 과학자들이 열정을 뿜어내고 있을까요? 사실은 더 큰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죠. 이제 너무 식상한 얘기죠. 저출산 고령화 사회. 우리 사회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로 2030년이 되면 25%의 사람들이 65세를 넘깁니다. 한국에서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노인분들이 많다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노동력이 없습니다. 노동력이 없다는 게 공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길에 청소하실 분이 없어요. 물건을 주문해도 물건이 배달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회가 닥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나요? 사회가 유지가 안 돼요.
그런 때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신해서 우리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로봇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사회를 유지시키고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로봇을 개발합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들여다 볼게요. 좌측 상단에 있는 그림은 2005년 다파가 주최한 그랜드 챌린지라는 무인 자동차 대회입니다. 여기서 우승했던 그룹이 구글로 이동을 했어요. 우측 하단에 보면 구글 카가 보이시죠? 무인 자동차입니다. 지금 도심지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어딘가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모르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사람은 타고 있으니까 모르실 텐데 수만 시간 무사고 운전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구글이 왜 이런 일을 하냐면 우측 하단 보이시죠? 노란색 차 택시를 만들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전화 스마트폰으로 구글에 접속을 해서 택시를 부르면 자기 앞으로 차가 오는 그런 시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좌상단에 보면 아마존이라고 보이시죠? 아마존은 뭐 물류회사죠. 온라인 주문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물건을 주문하면 30분 내에 물건이 배달이 됩니다. 이런 유통혁명을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런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세상은 이런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왜 이런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력이 부족해진 걸 이미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한 가지 또 생각이 들겠죠. 저렇게 하면은 직업은 어떡하죠? 많은 사람들이 택시를 운전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고 물건을 배달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분들 어떻게 합니까? 실업자가 됩니다. 이런 세상은 곧 옵니다. 근데 우리는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면 그냥 한 번에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곧 옵니다. 10년, 20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10년 내에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런 거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저는 사회적인 밸런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균형이죠. 로봇이 생기는 수만큼 사람을 대체하는 수에 대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균형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의견을 모으고 힘을 모았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법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문화를 만들고 로봇은 어떻게 생산해야 되고 얼마만큼 생산해야 된다라는 우리 모두의 공유가 있을 때 이러한 안정적인 대체가 가능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은 엔지니어인 저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로봇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거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얘기고 우리 모두가 같이 함께 만들어야 될 문화의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로봇 문화 강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몇 번을 들은 느낌이에요. 네. 제가 이렇게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어요. 똘망이 아빠? 네, 그렇게 네. 많이들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근데 오늘 이 스튜디오에 똘망이는 바빠서 못 오고 네. 똘망이 동생들이 나왔다고 제가 네. 들었는데요. 네, 이름은 다윈이고요. 아, 다윈. 예, 똘망이는 커서 잘 못 왔고 좀 작은 애들로 데리고 왔습니다. 아우, 근데 진짜 귀엽네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좀 보여주세요. 네. 아, 막내부터. 예, 얘는 다윈 미니라는 애인데. 다윈 미니, 이쁘게 생겼다. 핸드폰이랑 뭐 같이 들고 계시네요? 네, 제가 핸드폰으로 네. 뭔가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아, 핸드폰으로 명령을 주시는 건가? 예. 뭐 찔끔찔끔 움직이네요? 오! 이렇게 해서. 와우! 네. 사실 핸드폰이 거의 네. 컴퓨터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로봇에게 명령을 주기에 굉장히 좋은 디바이스입니다. 무릎 꿇었어. 이런 인사해봐. 어머, 배꼽 인사. 안녕. 네. 반가워. 이쪽도. 그리고 얘는 이제 여러 가지 핸드폰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해놨는데, 네. 예를 들면 이런 거. 핸드폰에는 여러 가지 센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센서들을 인식을 해서 네. 얘가 그 모양 따라 따라서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오. 지금 그래서 아빠를 따라하는 거군요. 네, 뭐 리얼 스틸이라는 영화 보면은 네, 그쵸. 따라서 하잖아요. 아, 맞아요, 그만해, 맞아요. 그만해, 아, 그만해, 그만해. 충분히 했어. 아, 그래. 아, 잘. 이제 딱 끝나니까 마치 강아지처럼 네. 딱 앉는군요. 네, 뭐 또 넘어지면 네. 넘어지면 일어나야죠. 근데 동작이 귀엽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게 지금 현재 로봇의 현 주소입니다. 네. 로봇은 명령을 입힌 대로 명령을 받아들여서 자기가 프로그래밍된 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인공지능까지 연결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사람과 교감을 하게 되죠. 그런 부분의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사과나무 하면서 이렇게 온 방청객이 집중해서 보면서 웃고 계시는 모습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굉장히 높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궁금하신 것도 많으시죠? 네, 여러분들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신 분은 가볍게 손을 들어주시면요. 제가 마이크를 전해드릴게요. 맨 앞에 있는 우리 학생입니다. 로봇의 소재는 주로 뭐가 쓰이나요? 아, 로봇의 소재는 우선은 금속이 주를 이루고 있죠. 뭐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스틸, 그다음에 카본 파이버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소재의 구애를 받지 말으셔야 돼요. 로봇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 없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은 뭐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정의하는 순간 자신의 가능성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오는 모든 소재들을 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용하셔야 될 겁니다. 네. 네.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이렇게 똘망이 말씀하셨는데 똘망똘망한 우리 어린 학생들이 참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나도 로봇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라는 친구들에게 큰 선배로서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 우선 로봇은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책 속에 답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배우는 교실 속에 답이 없습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의 상상력을 키워가십시오. 상상력을 키워간다는 말은 뭐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잘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러면 상상력과 창의력이 키워집니다. 그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요. 부모님도 모르시고요. 선생님도 모르십니다. 이 세상에 자기 자신만 알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잘 탐구해보시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그것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상상력이 큰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을 겁니다. 네. 박사님 이 말씀이 절대 공부하지 말아라, 학교 가지 말아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네, 그렇게 오해는 안 하셨으면. 그죠? 맞죠? 학교 공부도 하지만,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주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말자. 해답은 내 마음속에 있고 내 머릿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네, 오늘 이렇게 재밌는 강연 해주시고 여러분들께 좋은 말씀해 주신 한재근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렸을 때 아톰이라는 만화를 보면서요. 저렇게 정의롭고 착하고 힘센 로봇 친구가 나한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상상뿐 아니라 현실로 다가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봇을 친구 삼을 날을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